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경 수사를 두고 야당 탄압 정적 제거라며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용량을 소진해서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야당 탄압 프레임은 절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많은 범죄 의혹을 안고 선출된 여당 대표가 있었습니까? 범죄 혐의가 있으니 수사를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검경의 수사야말로 야당 정상화의 시작입니다. 당 대표가 당 전체를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민생을 위한다면 당 대표부터 사퇴하시고 성실하게 수사 협조하십시오. 산적한 국가적 과제가 많은 시점에 지금처럼 거대 야당이 비정상적 상황을 지속한다면 이 또한 민생에 해가 되는 일입니다. 정적 제거 역시 무리한 레토릭입니다. 법에 따라 권력자의 범죄 의혹을 밝히는 목적은 정적이 아니라 도적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재명 대표 계속 영수회담을 요청하시는데 정치적 플리바게닝을 위한 정략적 행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얄팍한 수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